그것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2의 점 A, B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은 그래놓고 가를 봤어요. A랑 B는 자연수고요. 그 다음에 A의 범위는 1에서 4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B의 범위는 1에서 3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점을 다 찍어놨어요. 내가 그릴 필요도 없고요. 몇 개 있는 거야? 12개가 있죠. 그러면은 일단 내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이 12개 점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. 이해가? 자,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전체 경우에서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예요? 12, C, 2가 되는 건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1보다 클 확률, 두 점 사이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래요. 얘는 뭐가 더 편할까? 얘는 무슨 사건이 더 편할까요? 내가 사건도 얘기 안 하고 있을 때. 자, A라는 사건이 있어요. 여긴 표본 공간입니다.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이 바깥의 집합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PA라고 한다면은 요거 반대 사건은 PA여 요렇게 써요.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전체 PS는 내가 원하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확률이 되는 거죠. 이해가?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1, 2, 3, 4, 6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이잖아요. 그럼 몇인 건데 이거는? 1이죠. 그럼 PA와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 이 1에서 요 아이의 확률을 빼주면 은 6건만 남는 거네? 그럼 우리가 그래서 1 빼기 PA 요렇게 썼다 맞죠? 여기까지 얘가 왔어. 자, 그러면은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점이랑 1이네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다 맞죠? 그럼 다른 데는 루트 2도 있고요 2도 있고요 뭐 루트 3도 있고요 뭐 온갖 게 다 있어요. 얘는 뭐가 더 편한 거야? 1보다 크다는 거는 그 여사건이 뭐예요?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데 원래는 이게 작은 게 불가능하죠.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맞아요? 그러면 뭐야 얘 여사건이 얘를 쌤이 A라고 해볼게요.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큰 사건은 A라고 해볼게요. A 여사건은 거리가 뭐인 거야? 1인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뭐야 여기서 1인 거는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냐면 요점이랑 요점 거리 1이죠. 그 다음 요점이랑 요점 거리 1이죠. 두 개 요 거리 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. 이해갔어? 왜냐면 이만 두 개는 내가 이렇게 뽑히고 나면은 이게 수서 바뀔 거 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. 내가 조합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거리는 1이 되는 거죠.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건 거야? 내가 아까 뭐 이렇게 그치 17개가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건 거죠. 이해갔어?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건 거야? 1-12C에 17로 계산하시면 끝이 나는 거고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야? 네. 아 오케이 지금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랬잖아요. 꼭 1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. 여기 아니면 이쪽인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점으로 계산하면은 엄청 복잡해요. 내가 이거 뽑았을 때 얘를 뽑았을 때 이거 두 개로 했는데 얘는 얘 빼고 이거 두 개고 얘는 얘 빼고 이거 두 개고 이렇게 계산돼야 돼. 근데 사실 선분으로 보면은 요 선분이 지금 거리가 1인 선분이잖아. 그럼 이 1이라는 걸 가진 점이 이만 두 개밖에 없는 거죠. 이해갔어? 그럼 이 거리가 1인 두 점 알아낸 거고 요 선분 되면은 요 점 두 개로 거리가 1인 애를 만나게 된 거죠. 뽑은 거죠. 이해갔어? 그럼 여기도 있고 1인 애만 내가 골라내면은 이런 선분들밖에 없는 건 거야. 이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죠. 이해갔나? 갔어? 그럼
3분을 잘라보시면은 17개가 돼요. 됐어?